괜찮아요?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대그닥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달시님들께 저희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상 브이로그는 참 오랜만인데요. 얘네들 그동안 뭐하고 지냈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귀촌 후에 새로운 일 도전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나리오 작가인데요. 콘티와 대본을 짜고 영상 촬영 스텝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상세 페이지 작업을 맡아서 만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강의에 쇼호스트 부문 강의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참여하신 농업인 분들이 즐거워하셔서 더욱 기억에 남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커머스 다 그쳐. 너무 뜨거운 거. 그쳐. 깜짝 놀래요. 근데 이 꿀고구마는 딱 그 중간이어서 적당한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 지금 가격이 네. 5kg가 15,000원, 네. 10kg가 27,000원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 제품 이렇게 싼 가격을 팔아도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대그닥의 마지막 도전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쇼핑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건 때론 두렵지만 참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상큼해요 지금. 우리 감독님이 빨리 나가라 그래서 빨리 나가려고요.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여주도 구석구석 둘러보는데요. 다양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체험장에 다녀왔는데 동물체험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오픈 소식에 한달음을 다녀왔습니다. 여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프리미엄 아울렛에도 다녀와 봤는데요. 저희는 평일 오후 시간에 방문했는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넓어서 저희는 약도를 보면서 이곳저곳 둘러봤습니다. 우리 달시님들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대그닥은 매주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철권 전원주택을 여성 혼자 직용으로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50만 평 국유림 속에 70평 맹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헌팅 쉘터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열심히 달려가서 촬영도 하고 왔습니다. 지금 달람님이 아주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하는지 가서 살짝 물어볼게요. 달람님,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무가 우리 저기 옆집에 어머님네 밭인데 그쪽으로 쓰러져갖고 다 저쪽으로 넘겨주고 있어요. 아, 오, 이거 다 지금 달람님이 뵌 거예요? 와. 네, 베고 싶어도 이거를 처리하고 싶어도 연세도 많고 또 형님 또 몸도 안 좋으시고 아버님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밭에 넘어진 것만 저쪽으로 다 넘길 겁니다. 아. 하나 둘. 우와. 하나 둘. 우와. 같이 나와. 시골에 가면 더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귀촌 후에 이것저것 챙길 게 매우 많아진 달람님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엄살부려도 귀촌 후에 표정이 훨씬 밝아진 달람님이랍니다. 집 앞 언덕은 눈이 오면 빙판길이 되기 때문에 달람님이 제설 작업을 해줍니다. 마을엔 어르신들 뿐이라서 이장님께서 염화칼슘 다수포대를 주시며 제설작업을 부탁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넘어지실까봐 꼼꼼히 해주는 달람님 참 듬직하죠? 평소에 데크에서 고기 구워먹는 걸 좋아하는 저 달그닥 때문에 달람님이 특별히 신청한 접이식 천막입니다. 혼자서 뚝딱뚝딱 해내는 우리 달람님 최고! 야외 포차 완성! 열심히 일했으니 맛집 탐방도 틈틈이 다녀야겠죠? 6,000원짜리 가성비 좋은 백반집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오면 계란을 2개로 서비스를 주십니다.
10가지 반찬에 국까지 가성비가 진짜 최고였습니다. 달람님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알아봐둬서 다녀왔는데요. 연인이나 가족 단위로 이용하면 좋게끔 야외 정원부터 실내까지 아주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스파게티부터 스테이크까지 아주 맛있게 먹고 즐겼던 하루였어요. 저희 마을은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혼자 사시는 마을 어르신들께 김장김치를 나눠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집 주변에 냉이가 많이 나 있어서 열심히 캐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겨울 냉이가 완전 꿀맛이더라고요. 주변 이웃분들이 직접 농사지은 배추를 잔뜩 나눠주셨어요. 겉절이 해먹을까 하다가 배추전을 부쳐 먹었는데요. 어릴 땐 배추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배달비도 안 받는 치킨집을 발견했답니다. 후라이드와 양념 반반은 진리죠잉? 매일 아침 산책을 가자고 조르는 진순이 덕분에 이른 시간에 기상을 합니다. 우와, 눈이다! 밤새 눈이 내렸네요. 뽀드득 뽀드득 발자국 소리에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기분이가. 진순이는 아빠와 함께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놈 잡아. 이날은 눈이 와서 더 신나게 놀았답니다. 주말엔 우리 세 식구 콧바람 쐬러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도 다니는데요. 이날은 진순이의 생애 첫 얼음 체험하는 날이었어요. 왠지 우리 진순이보다 아빠가 더 신난 듯한데요. 진순이 태어난 지 1년째 되는 날 생일 축하 파티를 했어요. 가족과 함께라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3번 꼭 실외 배변을 해야 하는 진순이와의 밤 산책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 걱정이신가요? 저희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힐링하며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달그닥의 일상 브이로그였습니다. 여러분, 여주도 귀촌하세요.